빠르게 읽힐 했는데 미션을 3시간을 걸어주시네. 아싸 개. 오케이 3시간 안에 빠르게 읽힐 해볼게요. 3분 거슬려다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. 야이 10킬인 줄 알았는데 왜 1킬이야? 다행이다. 10킬이요? 아 화랑이 또 아이 또 너무 감사합니다. 네 빠르게 제가 3시간 안에 1킬 하겠죠. 네. 아 뭐야 아직 성공도 못했는데 화랑님. 아 내가 진짜 성공하려 했는데. 아 저한테 진짜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지만 제가 진짜 바로 성공하려고 했거든요. 아 이걸 또 이렇게 씨 할 것 같아서 그냥 해줘. 아! 아! 3시간 안에 1킬을 못한다니요. 물론 뭐 그럴 수도 맞아요. 저 같은 베린이한테 정말 가혹한 미션이긴 했지만 또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이제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가 버려. 조금만 먹고 다시 배그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요. 대장 방송 보면서 공부 조금 했으니 실전을. 아, 크림님 배그 도전하시면은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처음에 싸우면은 이 싸움 자체가 무섭거든요. 그걸 이겨내야 돼요. 그걸 이겨내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그냥 계속 싸우고 사람 많은 곳에 계속 떨어지세요. 계속 떨어져서 죽으면서 싸우고 죽으면서 싸우고 계속 이렇게 해요. 배그에 빠져 대장 방송도 못 들어오면? 하지 마세요. 아, 배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게임할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. 아 맞아 왜 게임을 고생하면서 해? 이거 보면서도 재밌는데 내가? 배그를 아니 맞잖아 왜 뭐 사람? 미안하다 내가 봐버렸어. 제가 방송하는 건 어디선가 열심히 배그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. 잘 해볼게요. 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데? 아 뭐 그렇다고요 그냥. 어 제 의견이에요. 네 굳이 뭐 배그를. 안 맞았나? 아따 삼뚝이네요 형님이요. 자가 대성금기 쓰지 마세요. 받아들이십시오. 네 받아들이십시오. 네 좋습니다. 어? 안 내렸으면 살았을 텐데 내려가지고 막아주는 게 없어서 죽었어요. 이번으로 내려서 무조건 살았거든요. 왼쪽 집에 사람. 뭐야 여기 들어갔어? 여기 있었는데 사람. 어? 와 다행이다. 와 와 돼지일 뻔했네. 어? 어? 불리한 싸움 안함. 포자한테 M4가 더 좋아요. 아 뭐 다 기절이야 애들이. 맞춰도 네 어디 갔니? 어? 아씨 잠시만 이러면 또 얘가 또 다른데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 사이가로 확살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피구공 먹은 다음에 피구공으로 마무리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거든요. 진짜 쌉싸기 피구공. 저 또 다른 총을 봐도 피구공 만나면 좀 긴장하거든요. 잡이 사람 점에 사람 있죠. 다 기절이야 애들이. 야 왜 기절 뭐야 밖에서 쐈는데? 어? 밖에 아니구나. 쟤 싸우고 있었네 딴 애랑. 나볼 틈이 없겠는데? 인서클 쳐야죠 이거. 전면에도 사람 언덕 위에 305 방향 언덕 위에 사람 있었어요. 쟤 뛰어나올 거니까 살짝 느리게 살짝 이동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면 만나거든요. 그렇죠. 집에도 사람 있었거든요. 집도 나와야 돼. 집 차 있나? 뭐야? 아 저기도 사람이 있네. 아 이거는 와 거의 자연재해인데. 아 아쉽다.
들어가고. 죽을 줄 알고. 도망을 했다는 건데 쪽으로 못 붙었다는 뜻이거든. 아, 제 톤이 세워져 있네. 제 뒤로 빠졌다. 보였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들이박자. 오케이. 보이거든. 삼각바 갈아입고 여기서. 오케이. 어딨냐? 나 복수해야 돼. 살게 어딨어 이거. 사신이 돌아왔다. 세 명이나 살았는데? 아, 저 사람 뒤에도 있겠는데 이거. 잠시만요. 발견. 여기 있었어요 방금. 붙었다. 아씨. 휴. 야, 니 내랑 1대1 남았네. 한 대. 아프지? 이게 어디 갈라고 지금. 이게 어디 갈라고. 어? 갔네? 와, 안 죽어? 맞아, 씨.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. 넌 날 죽였어야 했어. 10% 던지는 게 아니라 날 무조건 죽였어야 했어. 얘 먼저 걸치거든요. 니가 임마 감히 어? 날 농락하려고 해? 그 양각 잡혔을 때 그때 어? 틈 생겼을 때 그걸 죽였어야지 어? 좋은 곳으로 하나 어? 아, 살려줘서 고맙다 어? 두 번 해야죠 죽은 사람이니까 어? 어 좋은 곳으로 살아 좋은 곳으로. 야 근데 얘를 또 마지막에 만나네요. 어? 어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일단. 싸이가에서 피고공이었는데 오 이건 대박인데? 이 자식! 너는 이때 날 죽였어야 했어, 어? 봅시다,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. 10% 두 개나 있어, 와. 와! 이거 살아났거든요, 이때? 죽을 거라 생각했겠지? 뭐야 이거. 이미 이때 저는 아 쏠걸 씨. 이때는 아직 얘가 앞에 붙었을까봐 좀 모르는 상태였었거든요. 이때부터 시작이었죠. 위로 가면서 얘가 살짝 보이더라고요. 얘가 뚜껑이 빨간색이라가지고 저한테 살짝 보였어요. 이 색깔이라서. 와 이거 진짜 다행이야. 이게 여기서 고비였었거든요. 얘가 안 이러고 있었으면은 그냥 날 쬐으면은 나 진짜 위험했어요. 하지만 부활했죠 이미. 오, 잘 썼어, 이 친구. 하지만, 소용없죠? 발소리 들었거든요, 붙은 거. 근데 이거 수류탄 안 맞았나?
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반 피었었는데 이미? 좋았고 이 친구가 저 친구를 잡죠. 와우 깔끔하게 쏘네. 그래서 진짜 치열했어요. 난 이때 애딱딱에 맞추거든 바로. 입으로 붙어가지고 수류탄까지 던졌는데 잘 피하더라고요. 제대로 들어갔어요 수류탄도. 여서 피구공. 와 후라이팬도 한방 막아줬네. 와 이게 안 맞아. 나 피구공 갈긴 거 머리 맞췄네. 머리 한방 몸 한방 맞았네. 와 아, 이게 조금만 들어갔으면. 와 이 친구 긴장 많이 했었겠는데. 일단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았죠. 윗각이 제일 그거 했거든요. 윗각이랑 얘의 윗각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 넣었네요. 누지 싸움. 나 이때 바로 계산했어요. 장기장은 얘한테 먼저 딱 줄어든다. 자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어? 진짜 만났거든요 외나무 다리에서. 아니었으면 내장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. 저 친구도 마지막에 잘 샀네. 그래서 간 거야. 자기장에 덮여가지고 피가 깎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. 여기서 살아난 게 진짜 신의 한 수야. 이때 죽었다고 딱 생각했거든요 이때. 어 그럴래? 잠시만 겁나 재수 없네. 야 아, 자세 겁나 킹받네. 아니 뭔데. 아니 자세 겁나 킹받네. 뭐야 이거.